B 병원은 A 병원에서 정북으로 6km 떨어진 지점에 있고, 그 A 병원에서 정북으로 이렇게 6km 떨어졌다. 이래죠. C 병원은 A 병원에서 동쪽으로 8km. 떨어진 지점이 있다. 학교 부지를 세 병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도록 정하려고 한다. 이때 각 병원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하라. 같은 거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이제 뭐 학교다. 그러면 이 좌표를 우리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a를 0,0이라고 b를 0,6이라고 두면 되고 c는 8,0 이렇게 두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맨 먼저 AB 길이를 구해보면은 요거는 뭡니까? 바로 6이 되죠. 그리고 AC 길이는 바로 8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P라 할까? 여기는 P라 합시다. AP 거리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랑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리 되죠. 자, 여기서 AP의 거리는 BP의 거리와 같아야 되죠. 그럼 일단은 AP하고 BP의 거리가 같으니까 제곱해도 같아야 되잖아요. AP제곱을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되죠. BP의 거리는 x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AP의 거리는 또한 CP의 거리하고 또 똑같아요. 그죠? 또 제곱을 하면 되죠. 이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CP는 x-8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일단은 지금 x제곱 요거는 되고 간단히 해야 되면은 요거는 우변 요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개를 합시다. 그냥 y제곱은 이렇게 해야지.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12y는 36이 돼서 y는 3이 되죠. 자, 이 경우는 이렇게 되고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되죠. 짜리 되죠. 16x는 64, x는 4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x 4,3이 되고 병원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각 병원에서 자, 바로 요걸 구하면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루트 x제곱 하면은 16 더하기 9가 되어서 5가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킬로미터를 적어주시면 되겠죠.